화질제일最好吃。对，别昨晚剩的，你看。我生意吧，没事，而且你还打开了。哎，昨晚那个不是咋了？근데 우리끼리 한국어 하는 거 이상해 되게. 아 그러네. 우리 한국어 안 해요. 성규는 안 맞아요. 저랑 준이 형은. 제가 완전 그냥 성사하고 준이 형 아예 다 신경 안 쓰고 그래도 같이 있으면 너무 편하고. 내가 한국어 1도 못할 때 옆에 있는 사람이 준용 하게 없어요. 사실 그때는 진짜 밥 먹으러 왔어? 그럼 앉아서 먹어. 앉아서 먹어. 먹도 그러고. 와 진짜 형 눈 되게 나 크잖아. 진짜 나 앞에만 봐. 앞에만. 나는 형은 앞에만 봐. 가금씨 좀 뒤로도 쳐다보고. 내가 세븐틴을 앞만 보고 달려와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야. 아니 가금씨도 뒤로 좀 보고 추억도 다시 좀. 그래. 형 처신 안 보이네. 형은 앞만 보고. 어릴 때. 제일 빛나는 사람 되고 싶었어요. 어릴 때 부모님 반대더라도 그냥 혼자 그냥 비행기 타고 한국 왔어요. 몸 힘들면 사실 제가 어떻게도 버틸 수 있는데 혼자 멀리 있으니까 나를 챙겨준 사람도 없고 그냥 참아야 돼. 참아야 돼. 이게 네 선택이야. 이제를 생각하면 정말 운명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이렇게 정해지는 것 같아요. 옥을 가르지만 세븐틴 저한테는 청춘이죠. 제 청춘 정말 다 여기 있으니까 꿈을 향한 되게 뜨겁고 많은 감정 느끼고 사실 그렇게 느끼면 언젠간 다 청춘이잖아요. 세븐틴과 함께 있을 때 그런 감정 제일 세게 오니까 일단은 제일 많이 느낀 게 그냥 감사하는 마음인 것 같아요. 한국어도 못 하시는데 우리 노래 다 가사까지 외워주시고 춤을까지 다 즐겁게 추고 에너지 더 뭔가 분산하고 우리도 느끼고 뭔가 그게 에너지 뭔가 주고 바꾸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런 느낌이. 사람 얼굴 그리려고 하는데 근데 막 순 가는 대로 순 가는 대로 하고 있어. 제가 이 2019년 10월 29일 때부터 얘 시작했었어요. 그때는 좀 많이 힘들었는 것 같아요. 그때는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저를 생일 축하해준 사람. 감사하는 일이죠.
제가 뭔데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생일하는 것도. 아 저는 그냥 최근에 많이 힘들어요. 그냥 몸보다는 정신적으로 많이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살면서 처음으로 내 감정 컨트롤 할 수 없는 게 처음 느꼈어요. 그 당시에 있던 감정들이 어떻게 표현할지 말도 못하니까 노고한데 하기도 그러니까 뭔가 그림으로 그냥 뭔가 그런 식으로 스트레스도 풀고 그리고 뭔가 그런 그림을 그릴 때 생각이도 안 나요. 많이 그렸네. 근데 이런 거 팬들한테 뭐 보여주겠어. 뭔가 그리고 나서 너무 마음에 드는데 근데 보여주지는 못해. 왜냐면 걱정할까봐. 이 책을 읽는데 읽을 수가 없어. 읽으면 머리 터질 것 같아. 하나도 그 집중이 안 돼서 아 책을 좀 뭐 읽었어. 근데 그때 화보 찍을 때도 책 되게 열심히 읽으시던데. 언제지? 딱히 시간 정해지지도 않고 그냥 책을 읽고 싶을 때는 읽어요. 원래 책 읽는 게 싫어했어요. 책 읽으면 피곤해져요. 근데 책을 읽다 보면 도움이 많이 받더라고요. 이렇게 바쁘게 살면서 사실 항상 자기의 감정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시간 혼자 있을 때 자기의 그 감정 조금만 더 느끼고 싶어서 뭔가 예전에 나는 이런 사람 있다, 나는 이런 사람 되고 싶다 라는 거 있었어요. 있었었는데 근데 지금은 제가 어떤 사람이는지 제가 확실히 얘기할 수 없어요. 제이씨의 그 의상이 다른 멤버들이랑 좀 다른 것 같아요. 뭔가 마지막 앵콜에서 의상 좀 자유롭게 할 수 있어서 그래서 좀 제 스타일 이렇게 꾸몄어요. 매일 밤 이렇게 하고 그리고 컨버스 신고 그리고 좀 키랑 색깔 비슷한 안경도 꼈어요. 네. 아티스트로서 어떻게 팬들한테 어떤 모습이 보여줘야 할지 그리고 세븐틴 팀에서 어떤 거 해야 나를 더 보일 수 있는지를 되게 고민을 해봤었는데 어느 순간에서 패션을 눈에서 들어오는 거죠. 가면 갈수록 그 옷을 너무 관심도 많아지고 거울 봐도 오 자신감 좀 높아지고 낯 같아요. 정말 그런 자신감 붙으면 최근에 약간 이런 커트 좋아해요. 그래서 아까도 검은색 커트 입고 지금도 빨간색 커트 그리고 약간 좀 오버핏이 딱 어깨 이렇게 살고 이런 느낌이죠. 할 때 이거 입고 사진 찍었는데 너무 심심하더라고요. 이제 이런 거는 그냥 팔 제가 디엣이라서 그냥 하는 거고 여기도 그냥 갑자기 여기가 아프고 그냥 여기도 그냥 시계로 제 디엣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거는 조크를 봐서 하는 거고 안 좋은 일도 있어서 모든 것들 다 좋아질 거야 라는 의미로 그냥 하고 저는 물감 뿌리는 게 진짜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집에서 그렸을 때도 이런 거 굉장히 많이 그려요. 진짜 스트레스 풀어요. 이렇게 할 때 진짜 괜찮다. 진짜 마음에 들어요. 좋죠. 이렇게 갑자기 하고 싶은 것들 생기면 할 수 있다는 게 행복하는 거죠.
사람 힘들 때 되게 이기적이 되더라고요. 내가 하는 행동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도 안 좋은 영향 끼치는 게 그때는 잘 몰랐었는데 그때 내 주변 사람도 많이 힘들었겠구나 라는 생각이도 들었어요. 그런 생각하면서 또 반드시 뭔가 그 감사하는 마음이 또 많이 생기더라고요. 힘들 때 옆에 사람 그렇게 나를 지켜주고 이해해주고 그러면 이제 내가 괜찮았으니까 나도 그 사람한테 돌려줘야죠. 그런 생각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좋았어요. 그냥 길거리에서 걸어가는 것도 너무 힐링되고 지나가는 아이 보면도 너무 예쁘고 가족들이나 그렇게 화목한 그런 분위기 봤을 때도 저도 뭔가 행복을 느끼고 그런 사소한 행복들이 바쁘면서 느낄 수 없어요. 그런 사소한 것들이 너무 저한테 큰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신기하다. 기차 사람이 걸어가는 거리에도 나. 그날 굉장히 뭔가 힐링도 되고 사진도 찍고 그때의 그런 추억들이도 담고 되게 평범한데 너무 저한테 특별했어요 그날. 제가 2019년에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근데 저는 잊혀지기 싫어요. 너무 저한테 수조한 감정들이니까 현대 모형을 만들게 되고 나중에 되더라도 이때 이 작품을 보면서 아 내가 그때 이런 감정 있었구나. 아직도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는 중이에요. 근데 아마 이제부터 저는 더 솔직하게 팬들한테 감정 표현할 거예요. 춤을든지 그림든지 노래든지 제가 할 수 있는 표현하는 그런 것들이 팬분들 느끼는 대로 그대로 나인 것 같아요. 정한이 말하는 세븐틴에서의 정한은? 이거 약간 어렵다.